근데 그 가격 기준으로 정상 이상의 제품들은 네.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피부과 진료 22년 차시고요. 강남 피부과의 터줏대감이죠. 자, 바로박이 피부과의 반지용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피부과 진료 22년 차라고 하셨는데 네. 도대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네. 50대 중반입니다. 중반. 네. 아 근데 그렇게 안 보이시고요. 또 피부도 굉장히 이렇게 환하고 좋아 보이셔서 사실 굉장히 젊게 보이신다고 많이 말씀 들으시죠? 네.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조금 네, 제가 어린 편에 속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강남 피부과 원장님이 하고 있는 홈케어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아, 예. 네,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하시는지. 네.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팩을 한다. 네. 네,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신 건지. 네, 네. 물론 항상은 아니지만 네. 집중적으로 제가 피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일일 팩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네. 기간을 정해서 매일매일 하실 때가 네, 피부 있군요. 상태를 보고서 그렇습니다. 그게 많은 분들이 뭐 꼭 매일 해야 되는 거냐, 가끔 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가요? 네. 사실 네. 그거는 뭐 제가 꼭 일일 팩이 하라고 권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 네. 마스크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데일리 네. 이제 피부 관리, 스킨케어를 한다고 할 때 가장 효과적인 제품이라고는 누구나 피부과 전문이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관리가 필요할 때는 네. 일일 인지팩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이게 그 자체로 효과를 보는 건가요? 마스크 자체가? 네. 네. 마스크팩이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네. 그러냐면 우리가 네. 흔히들 네. 뭔가 이렇게 얼굴에 피부에 좋다는 것들 바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발랐을 때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과연 얘가 잘 흡수가 될까? 그렇죠. 흡수 여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거 발라도 실제로 피부에 흡수되는 게 없다. 그러면은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런데 과연 그 피부에 어떻게 하면 잘 흡수가 될까? 네. 요즘 뭐 여러 가지 디바이스 제품도 사실 대부분 네. 다 걔가 효과를 잘 발휘하려고 하면 얼굴에 바른 화장품을 잘 흡수시켜주는 그런 걸로 디바이스가 효과도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스크팩이 거기에선 최고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만성 피부질환들이 있을 때 네. 이제 먹는 약 쓰기도 애매하고 바른 네. 약 써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네, 왜 네. 그러냐면 효과가 이게 워낙 증상이 심하면 연고 팍 들어가야 되는데 못 네.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네. 그럴 때 피부 밀봉 분대요법이라고 연고를 바르고 뭘까 이렇게 쉬운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교과서에 뭐라고 돼 있냐. 네. 최대 100배 흡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약을 그냥 연고를 바르고 네. 그냥 드는 것보다 네. 밀봉을 하면은 흡수력이 네. 거의 100배까지? 최대 100배. 아, 그게 원래 이제 피부과 치료할 때 쓰는 방법이라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마스크팩이 결국은 그런 기전과 비슷한 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얼굴에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마스크팩을 같이 하는 것이 효과를, 그러니까 흡수를 높인다라는 네, 뜻인 네, 거죠? 네, 흡수를 높이기 때문에 결국 효과가 더 좋은 거죠. 아, 그래서 마스크팩이 좋은 거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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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마스크팩이 네. 보통 이렇게 뭐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네네. 그 괜찮은가요? 냉장고에 넣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실온에 하는 게 좋은가요? 사실은 네. 그게 이제 약간 논란의 여지긴 하지만 하나 네. 확실한 건 여름철에는 네. 저는 냉장고에 넣어서 특히 냉장실이 정확히는 냉장실에 네. 넣어서 차갑게 한 다음에 쓰는 게 당연히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죠? 그게 이제 특히 뭐 밖에서 네. 야외 활동을 많이 한 다음에 골프든 테니스든 야외 활동을 많이 한 후에 네.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는 잘 바르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약간 달아올라서 그쵸. 면역 반응이 있어요. 근데 단순 마스크팩을 할 때보다 뭔가 네. 차갑게 하는 것 자체가 네. 그런 피부를 식혀주는 네. 효과가 같이 있어서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름에는 꼭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것이 더 열도 내리고 더 좋은 방법이네요. 네, 실제로 요즘은 화장품을 네. 해외 수출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날씨가 더운 동남아권, 아, 베트남, 네네. 태국 이런 나라에서는 네네. 제가 꼭 그런 분들, 그쪽에 네. 사시는 분들한테는 네. 마스크팩을 냉장실에 써서 아. 냉장실에 넣고 쓰라 이렇게 충고를 해드립니다. 아, 그것도 중요한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마스크팩을 하고 나서 이게 네. 뭐 한 시간도 되는 건지 보통 네. 이 마스크팩에서 보면 한 15분, 20분 하라고 써 있는데 네네. 이게 길게 해도 되는 건지요? 사실은 안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스크팩 효과가 좋은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또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오래 해서 네. 혹시 피부 자극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이제 그 마스크팩 주의사항에는 항상 그렇게 돼 있고요. 네. 근데 실제로 써보면 이게 흡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15분, 20분 해도 좋지만 더 네. 오래 할 수도 있어요, 사실. 네. 더 오래 네. 할 수도 있는데 네. 보통 더 오래 하는 기준은 마스크팩이 흡수가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얘가 정말 종이짝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느낌이 들기 바로 직전에 떼는 게 좋습니다. 아, 그냥 두면은 오히려 안 좋은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스크팩을 네. 하고 잔다라고 생각하면 아침이 되면 종이짝처럼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네네. 이게 삼투압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네. 에센스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피부에 들어가다가 종이가 그 부직포라고 저희가 마스크 네. 시트를 부직포라고 하는데 부직포가 너무 마르면 거꾸로 피부에 있는 게 이게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럴 수도 있다. 없습니다. 절대. 네, 그러니까 너무 마르기 전에 뛰는 게 좋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꿀팁도 계속 네.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또 궁금한 게요. 이 마스크팩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네네. 뭐,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는데, 네. 꼭 비싼 거 써야 되는 건가요? 제가 네. 이제, 오랫동안 네. 마스크팩 사업을 하다고 느낀 것 네. 중에 하나가. 화장품 사업도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네. 네. 제가 뭐 조금 자랑하면 닥터 자르트 20년 전부터 자문이사를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보면 그 할인전 소비가, 정가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네. 정가가 그래도 한 2,000원 이상인 제품들은 대부분 다 괜찮아요. 아, 근데 너무 싼 그렇죠. 제품, 한 장당, 제가 한 장당 기준에 너무 싼 제품은 사실 이제 제품 퀄리티가 네. 좋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확률상 높아요. 근데 네, 네. 2,000원 이상의 제품들 네. 되게 좋은 회사들 많아요. 우리나라 네. 제품 중에서 우리나라가 네. 마스크팩 종주국이거든요. 메딜이나 뭐 유명한 제품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제품 중에서 네. 솔직히 2,000원 이상 가면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소비자가가.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 얘기하는 건 소비자가 할인전 가격을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네. 할인전, 할인하면 뭐 어떤 때는 1,000원에도 살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근데 그 가격 기준으로 정상가 2,000원 이상의 제품들은 네.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와, 이거 너무 중요한 꿀팁인 네. 것 같아요. 우리가 가격에 따라서 꼭 비싼 것만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도 최소한 정가 2,000원 이상이면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된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 큰 차이 없다? 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지금 네. 좋은 꿀팁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마스크팩을 꾸준히 해도 네. 효과 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네. 결국은 또 이제 빨리 이런 물광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네. 피부과 오잖아요. 네. 네. 피부과에서는 그럼 어떤 치료를 해서 피부를 네.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네. 그래서 네. 이런 비슷한 유의 치료로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네. 네. 지난번에 소개했던 물광 치료. 물광 치료는 그냥 특수 장비로 바늘 9개로 얼굴에 직접 넣어주는 거예요. 아, 그 성분을. 물광 주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네네. 예. 그 성분을 직접 넣어주기 때문에 얘는 뭐 흡수율은 뭐 말 그대로 장난 아니게 좋죠. 최고죠.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물광 치료 같은 거 요즘 뭐 제품들 많아요. 뭐 리쥬란도 네. 있고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 네네네. 좋은 스킨 부스터. 스킨 부스터의 정의가 원래 피부를 좋게 하는 그런 성분들, 약물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치료들 받으시면 단기간 내에 네. 피부가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요 물광 주사를 지난번에 그 가성비 좋은 시술 말씀해 주실 때 해주셨잖아요. 네. 그 영상 못 보신 분들 또 제가 최종 링크에 걸어드릴 테니까 네.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직접 주사로 그냥 침투시키기 때문에 네, 최고네요.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몇 번이나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사실 네. 잘 맞고 의사랑 잘 맞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 잘하는 그냥 무난한 네. 병원에 가시고 네. 본인 피부 타입도 거기에 딱 맞는 분이면 그냥 단 한 번에 알아요. 오, 네. 그 정도로. 단 한 번에 알아서 제 환자 중에 이제 치료받고서 네, 하는 네. 얘기가 네. 원장님 이거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치료받고 이제 뭐 한두 달, 두 달 지나면 또 오고 싶어요. 또 오고 싶다. 이런 아. 얘기를 하십니다. 아, 물광 피부를 영양분을 주사로 넣어주는. 네. 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반지원장님께서 홈케어 방법에서 네. 너무 중요한
마스크팩에 대해서 아주 꿀팁들을 방출해 주셨고 네. 또 시술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네. 또 저희가 피부과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 네. 여쭤보러 오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